작은 어촌마을에 자리 잡은 경남 고성 음악고. 전국 최초로 폐교를 활용한 체험 위주의 기숙형 음악 중점 학교입니다. 한 학년 30명 정원에 현재 8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부족한 연습실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 개인 연습실은 9개, 춤을 추는 공간은 불과 1개뿐이었습니다. 경남 고성 음악고등학교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다목적 공연장이 완성됐습니다. 23억 원이 투입된 이곳에는 1층 180석의 대공연장과 2, 3층에 레슨실과 녹음실, 연습실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연습실은 이전보다 28개나 더 늘었습니다. 저 평소에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공연장이 생긴 이후로 연습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꼭 공연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독 무대를 꼭 서보고 싶다. 공연장까지 있어서 학생들이 마음껏 자기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기쁩니다. 이 공간은 지역민들이 활용해서 지역민들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 지역민 모두 손꼽아 기다려 만들어진 경남 고성 음악고의 다목적 공연장. 예술인으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지역에는 문화예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